꽃보다 장땡. 그 겨울의 투정판. 땄을 때 떠나라. 반면 반마다. 아이, 모두 투정과 관련된 시들이네요. 잘 아는 걸 쓰러 하지 않았나? 그랬죠. 헌데 경험의 폭이 넓어지시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일 겁니다. 명언이, 너 입술 옆에 그 점 언제부터 있었냐? 예쁘면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되는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희가 확 늡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애들 데리고 사랑은 무슨? 그냥 죽어라 쓰자.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가져요. 왜 말을 못해? 좋으면 좋다. 왜 말을 못하냐고. 답답해서 안 되겠지. 사는 게 뭘까요? 조실 부모하고 기생이 됐는데 나이만 먹고 언제까지 짝 없는 외기러기로 살아야 하나. 군인이나 사든가. 옷 입어라. 까불다가 곧불 걸린다. 니들 오늘 날 잡았냐? 넌 또 왜? 해가 내리쬐어서 참외가 익은 것이 아니다. 참외를 익히려고 해가 내리쪼인 것이다. 너 왜 그러냐? 이 참외를 보니까요, 참외 한 덩이를 익히기 위해 봄부터 해가 그리 내리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울컥하지 뭐예요. 뒷골목 사내의 가슴을 시가 두드렸네. 그 사내가 월영의 마음을 두드리네. 사내는 월영에게 시를 가르치는데 월영은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네.
나 방금 여기가 두근두근했어. 저는 그런 지 꽤 됐어요. 이토록 아름다웠던 달빛이었던 건 아득히 깊어진 밤이며 달향기 머금은 여인의 입술이 내게 고개를 드네 지키지 달향기 가득한 여인과 함께 사랑이 왔네. 불어온 바람 그대 숨결 인간만 같아 괴로웠다. 어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하루에 한 편. 30편이요. 이번엔 연시도 있어. 대단하신데요? 아니, 시외에서 문집을 낸다기에 한두 편 보태보려고. 네, 괜찮은 거 있으면 골라 실어보시오. 해 글자가 하나씩 적혀 있어. 달, 비, 가을 뭐 이런 거요. 자, 복불보. 폐에 적힌 글자로 시를 시작하는 거요. 재밌겠네요. 돌리시오. 밑장 빼다 걸리면 비봅니다. 김양원은 시를 알고 나서 노름을 끊었지만 여전히 남에게 지는 건 싫어했죠. 승부근성이 있으니 금세 실력이 늘었겠구만. 해서 김양원은 진짜 시인이 됐어? 김양원 그자 계속 받아줄 거요? 어찌 그러십니까? 실합시고 들고 오는 거 하고는 하나같이 허접하고 유치해 들어줄 수가 없잖소. 그렇긴 해도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오? 밤낮 투전이나 하던 왈패가 무슨 시를 쓰겠다고. 왜 안 들어가십니까?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밤낮 투전이나 하던 왈패가 무슨 시를 쓰겠다고. 시에 쏟았던 열정만큼 자괴감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 세계는 애초에 그가 넘봐서는 안 될 세상이었던 걸까? 뭐 하세요, 나리? 그거 시 아니에요? 시 아니야. 허접 쓰레기야. 속으로 욕하는 줄도 모르고 피웅신. 아깝지도 않아요? 아까워. 아까워 죽겠어. 피 같은 거 어떻게 쓴 건데.
근데 왜 태워요? 그놈 말이 맞아. 투전이나 하던 더러운 손으로. 씨는 무슨. 씨가 뭔데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잘난 척들 좀 그만하라 그래요. 네? 쓰는 사람이 임자고 좋아하는 게 장땡이에요. 나만 좋아하면 뭐해? 가지껏 안 쓰면 그만이다. 씨 안 쓰면 뭐 할 건데요? 네? 씨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얼마 후 김양호는 다시 시모임을 찾았다. 아, 오랜만입니다. 나는 시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시를 알고 나선 여기가 뜨뜻해지고 뭐가 막 차오르고 이제 전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에 낀 기름기, 남은 욕심 다 씻어내고 오겠습니다. 그땐 왈자 김양원이 아니라 그냥 김양원으로 봐주십시오. 살아온 날의 흔적을 정화시켜 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는 자연으로 들어갔다. 산천에 3년간 유람하고 김양원은 진짜 시인이 됐어요. 보슬비에 발틈으로 푸른 빛이 보이고 살인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새소리를 듣네. 세월이 오래니 나무는 고목이 되어 늙고 안개구름은 성물을 부축하여 놓구나. 그 산에는 알았던 거죠. 뭐든 진짜가 되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요. 잘 들었어. 헌데 그건 왜 적은 것입니까? 훗날 누군가는 기억해 줬으면 해서요. 무엇을요? 이름 없는 뒷골목 협객의 낭만. 뭐 그쯤으로 해둡시다. 김양원의 이야기는 호산외기에 적혀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산외기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조희룡이라는 중인계층 화가가 쓴 책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중인들의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중인들 중에서도 사대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었던 시나 그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왈자 출신 시인 김양원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백성들의 문학과 예술을 향한 강한 열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